스타트업을 하면 잘 된 회사를 보고 비전을 세우고 가잖아요. 막상 시작해보면 내가 예상한 만큼의 듀데이트 안에 그거를 끝낼 수 없는 경우들이 거의 99%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떤 시점마다 성공 팩터들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작게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부과제를, 야 우리 정부과제 왜 땄어, 아니면 여기 지금 DK처럼 어떤 공유 오피스 우리가 이게 선정이 됐어, 이런 일들의 펄스가 조금씩 조금씩 있을 때 우리 하나씩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온라인 쇼핑몰 모음 서비스 지그재그를 운영하고 있는 서정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젯쉐어라는 패션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성주이라고 하고요. 옷장에 안 입는 옷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거나 렌탈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언니의 파우치라는 뷰티 리뷰 플랫폼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한만휘입니다. 좀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쇼핑몰 운영하는 친구를 만나서 혹시 유저 일비 어디서 많이 돼? 이렇게 물어보고 모니터를 봤더니 익스플로러에 보면 오른쪽에 즐겨찾기 해놓고 사용자들이 즐겨서 들어가는 패턴을 보여서 모바일로 그냥 옮기면 사람들의 니즈를 해결하겠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만 다 모아놓고 쉽게 쇼핑할 수 있으면 원하는 옷을 찾을 가능성이 되게 커지겠다. 유저들이 거기서 반응을 보이셨죠. 이거 정말 개편해.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바이럴 타고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생활 밀착형이었어요. 결혼식을 가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입었던 옷인데 또 입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렌탈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고요. 자금적으로 모든 걸 사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고객들한테 물어봤더니 기꺼이 이 서비스 쓸 수 있으면 가방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처음부터 뷰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PC 웹 기반의 환경이 모바일로 많이 옮겨오는 거에 주목을 하고 카페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시도를 여러 개 했습니다. 기대를 안 한 분야였는데 뷰티 쪽에 있어서 가장 인터랙션이 많이 일어났고 저희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하는 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거 안 되면 회사 문 닫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비부비립이라는 제품이고요. 100만 개 정도 지금 저희가 팔았습니다. 스타트업이 인력 확보가 어려운데 어떻게 확보와 유지를 하셨는지. 저는 처음부터 비전이 되게 큰 대표였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비전파리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비전파리를 대표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고를 올려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헤드헌팅해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채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는 친구들을 많이 친구들 누가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라고 찾아오면 저도 하는 얘기가 학교에 어떻게든 테크 동아리 들어가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과 최대한 친해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돌아보면 제가 그 전에 IT 회사에 한 9년 다니다 창업했거든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하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을 뭐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이 사람하고 같은 라이프에 있으면 재밌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대표가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민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본인의 매력? 이 사람한테 내가 책임을 느끼고 이 사람이 선택한 길이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보여주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한 창업가로서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리뷰 플랫폼에 커머스를 붙인 거였어요. 저희의 가설은 커머스 열면은 바로 구매 전환이 되겠지 하고 했었는데 포털 가서 최저가 검색해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커머스 쪽에 그렇게 많이 욕심을 내고 있지 않아요. 거기로 가는 순간 경쟁사가 거대 커머스 기업들이 되니까요. 아직 택시 타는 거 무서워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저희도 다니고 절약 정신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저도 1년 동안 창업하고 직원들 밥을 1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부 습진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항상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항상 고객으로부터 해결을 했어요. 자기 안 입는 옷이나 가방을 내놨던 고객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더라고, 이 행위를. 일부 고객이지만 고객들 니즈는 있다 해서 완전히 기존 고객들만 특화해서 다시 테스트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6개월에 10배 이상 성장을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하시면서 어떤 기회와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지. 세계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뷰티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외 시장 되게 열심히 보고 있고 바이오스도르프에서 K뷰티 스타트업을 5개 선정을 해서 육성 프로그램을 하는데 선정이 됐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희는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글로벌리 패션 시장을 봤을 때는 빈티지를 쓰는데 밀레니얼들이 점점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건 렌트 시장이 커진다
하는 거고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패션 테크가 되게 화두인데 동대문 시장이 좋은 거는 이렇게 센터에 시장이 형성된 데가 없고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3개월마다 계속 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좋은 거거든요. 패스트 패션 시장이 로열티가 있어 보인다. 저희끼리 식사하거나 술 마시거나 하면 하는 얘기가 법대랑 의대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는 거다. 한국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스타트업계로 쏟아져 나왔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니, 술 마시면서 그런...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지원 프로그램들이 창업자들 친화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면 점점 더 성공 사례도 많아질 거고 나중에는 법대 의대가 아니라 창업해야겠다 이런 어린이들이 그런 희망을 갖는 나라가 되면 좋지 않을까. 패션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리들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수십 번도 테스트를 5년 할 각오가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침대에 누워서 다양한 옷을 볼 수 있게 된 시대가 왔고 그 부분의 문제를 푸는 게 스타일테크의 핵심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